다음은 우리 동북아 역사 지도지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학계의 친일사관과 식민사관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도를 신라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일관되게 표시를 하고 있고, 중국이 주장하는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표시하고, 4세기 지도에도 신라와 백제 가야를 그리지 않았고, 대한제국의 강령에서 간도를 삭제했고, 우리 강령을 함경도 원산까지로 축소를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독도 표기 누락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빠뜨린 것은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고, 독도를 지도에 그리는 기술이 없어서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지도를 그릴 때도 보면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디지털 지도 제작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우다 보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걸 그리려고 해도 그리 넣을 기술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 넣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 넣지 않기로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방침이 없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 넣겠죠. 외부에 위탁을 해서라도 뭐 그런데 기술도 없거니와 또 그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문이나 자료나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를 북한 지역에 표시한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북한 땅을 그대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 지역은 고대에 중국의 땅이었다,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걸로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 초기기로 불진원과 임나 일본붓을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미개한 한반도 남부를 조선 총독부 가 임나 본부설을 주장했다는 것을 이제 빌미를 제공해 주는 뭐 이러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고려의 북쪽 국경과 대한제국의 강력 축소 문제입니다. 뭐 고려사나 종선왕조실록에 모든 기록에 보면은 고려의 국경이 이제 두만강에서 688리 700리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제 고모님 선출령에 고려 지경 국경비를 세운 그 지점이 국경이 틀림없고 철령이 국경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한 것은 조선 총독부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따르고 또 우리의 독립사를 그대로 다 부정하는 그리고 또 간도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폐기 처분한 이 지도를 자기 임기 내에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다시 재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대로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면 뭐 당연히 이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